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대한항공이 세계적 인플레이션에도 늘어난 여객 수요 등으로 3조 원을 훌쩍 넘는 매출을 기록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3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8,392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91% 가했다고 3일 밝혔다. 매출액은 3조 6,684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65% 었다. 당기 순이익은 222억 원, 증한 4,314억으로 집계됐다. 대한항공 측은 이 같은 호실적 이유로 세계적 여객 리오프닝 확대를 들었다. 회사 관계자는 3분기 화물 매출은 1조 8,564억 원을 기록했다며 벨리 카고 공급 증가로 경쟁이 심화됐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 둔화와 계절적 영향으로 항공 화물 수요가 약화됐지만 탄력적 대응을 통해 전년 동기 대비 12% 특히 3분기 여객 매출 또한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의무 폐지 등 출입국 규정 완화에 따른 수요 회복 추세로 전년 동기 대비 338% 가한 1조 4,543억 원 기록했다. 대한항공은 4분기 화물 사업의 경우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4분기 여객 사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부정기편 활용 등 탄력적 노선 운영을 통해 수익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향후 유가, 환율, 금리 상승과 같은 대외 환경 악화에도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